자 마플 개념이 김 6번이 이해가 안 가나 보네. 자 얘는 뭐 수업 시간에도 살짝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라인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접근을 해야 돼. 일차함수를 가장 쉽게 그리는 접근법은 x절편, y절편을 잘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A랑 C의 부호가 같다라고 해버리면 둘다 그냥 플러스라고 줘버려, 이렇게. 그러면 C가 플러스니까, 어, B도 플러스가 되네. 그 말인 즉슨, A랑 C가 혹은 B까지 모두 플러스라고 가정하면 X절편, Y절편이 모두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는 몇 사업면을 지나? 2, 3, 4, 5면을 지나게 되고 어? 같은 방식으로 할 거야. 또 a를 뭐 대충 플러스라고 주면 b는 마이너스가 되버리지. b가 마이너스면 c도 부호 같아야 되니까 이번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a가 플러스고 어, C, b가 마이너스, c도 마이너스면 자 여기 마이너스가 두 개가 보이네. 여기 마이너스가 세 개가 보이고. 그래서 x 절편은 양수, y 절편은 음수가 맞는 것 같지. 그래서 이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1, 2, 1, 3, 4, 4분면을 지나게 되는 거지. 자, 끝으로 이제 b가 0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얘는 b에다가 0을 대입을 해줘 버려야겠지. 그러면 ax 플러스 c는 0이 되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식이 잡히지. 그러면 a랑 c가 이번에도 부호가 같대. 그럼 둘다 플러스라고 해보죠 그럼 x가 음수. x가 음수니까 x가 음수인 쪽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겠지. 1차 함수는 아니잖아. 자, 그래서 얘는 2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게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a나 b 이런 값들이 0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든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주의해서잘 체크를 해봐야 돼. 747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선분 L이 보이면 이 L을 요렇게 X축처럼 해버리자, 그냥. 그리고 삼각형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가 A 뭐 B C 그러니까 이 모양을 돌려놨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준 예시대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10 그리고 여기는 18 그리고 여기는 14래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지금 10 18 그리고 14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수직으로 수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좌표들을 써 보면 a는 x1, 10이라고 말할 수 있고 b는 x2, 18 c는 x3, 14가 되는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무게중심점 g가 있다면 이 무게중심 g는 어떻게 계산해?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10 플러스 18 플러스 14뭐 이렇게 계산하잖아.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 점 G에서 이선분까지요 길이 요 길이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 길이는 점 G의 무슨 좌표 값이 돼 버려 y 좌표 값이 돼 버리는 거지. 요게돼 버리지. 그래서 3분의 42니까 정답은 뭐 14가 되는 거지. 쉽지? 자그 다음에 777인데 뭐 문제를 보면 어두 선분을 동시에 지나는 어떤 직선을 그리되 x 절편의 범위들이네 이게. x 절편은 음수에서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9야. 그러면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 지금 잘 그려놨네 이렇게. 다른 그래프는 물론 어두 선분을 동시에 지나게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거든. 그면 러 X절표는 엄청나게 왼쪽에도 잡힐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나마 음수에서 제일 최대값은 마이너스 9가 되려면, 어, 그래프처럼 그려놔야 돼. 그, 지금 그려는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맞아. 그러면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9,0이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요 좌표는 뭐 마이너스 1,a 이고. 그리고 요 좌표는 1,5네. 됐지. 그러면 얘랑 얘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기울기 먼저 구하면 음 2분의 1이 되네 기울기. 그러면 식은 y는 2분의 1x 플러스 9라고 써지지. 개가 오히려 여기를 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대입하자. 그러면 a는 2분의 1 곱하기 8이 돼서 4하고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어 x절편의 최소값, 양수 쪽에서의 최소값은 3이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x절편이 그나마 양수 쪽에서 최소값이 돼. 훨씬 크게 그릴 수는 있어. 대충 이렇게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엄청 멀리까지도 그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 그래프에 이 X절편이 그 다음에 양수 쪽에선 최소값이 3,0이 된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이제 좌표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 나머지 좌표는 지금 여기 좌표를 1,3이라고 볼 수가 있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b 가 되고. 그럼 또 아까랑 똑같아. 이 직선은 얘랑 얘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럼 기울기가 1빼기 3분의 3빼기 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x빼기 3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어 얘가 마이너스 1,b를 지난대 그래서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곱해지면서 6이 되겠네 그래서 a와 b 합은 가볍게 10이란 걸 찾을 수가 있어